9월 13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1면부터 보겠습니다. 동양 만기 CP 오너가 해결해야. 금융감독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P 즉 기업 어음을 동양의 오너 일가들이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기사입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너 일가의 사자 출연을 요구한 것입니다. 글로벌 자금 대이동.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자금이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가고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삼성 중국 시안에 5억 달러 추가 투자.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짓고 있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 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종합 R&D 센터도 세우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반도체 공장에는 7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2천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박 대통령 여야 3자 회담 갖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비롯한 3자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는 기사입니다. 민주당은 회담 제의 의도와 논제 등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자금 대이동 시작했다는 기사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양적완화 축소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자금이 불안한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다. 채권에서 주식으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 이동이 급격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채권 오늘 17, 18일 FOMC 회의에서 이제 양적 완화 규모, 시기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서 글로벌 자금 시장이 이제 요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금이 몰리는 것의 초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또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금 몰리는 선진국 주식형 펀드를 보면은 7월, 8월 들어서 이 선진국 주식 펀드의 잔액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유출입액을 보면은요. 올 들어서 한 1,700억 달러 정도가 자금이 이 선진국 주식형 펀드에 몰렸습니다. 반면에 3월 이후에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약 350억 달러가 빠져 나갔습니다. 이제 자금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이 양적완화 축소가 우려되면 선진국의 채권 시장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5월 달에만 해도 한 1.6% 정도였는데 지금은 3%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또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투자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이 빠르면 내년 연초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은 2015년 중반쯤 또 실업률은 6.5%까지 낮아져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이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의 글로벌 자금 대이동을 시작했는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블랙록 자산 운용인데 여기에 퀘스 페리치의 최고 투자 전략가입니다. 글로벌 자금 이동이 시작하면서 이 얘기는 미국 경제의 회복 신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주들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FOMC, 미국 중앙은행은 11월이냐 9월이냐 이 출구 전략 시기를 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블랙록 자산운용가는 11월 출구 전략 가능성에 점수를 좀 높이 두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경제 체력,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글로벌 경제연구소 대표 이튼 해리스인데요. 출구 전략은 신중하게 천천히 할 것이다. 그리고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페드 차기 의장. 이제 내년에 바뀝니다. 현재 로렌 서머스 전 재무장관, 그다음에 현재 부의장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되더라도 미국 금융 체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고요.
근데 유럽 경제 최근에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 경제는 당분간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전문가들의 공통점은 미국의 출구 전략을 빨리 단행하면은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지 금리가 연 5%로 오르면 좀 회복되고 있는 미국 경제가 다시 급등할 수가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추석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석 경기가 양극화를 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은요, 마트에선 저가 선물만 잘 팔린다. 근데 해외 여행 예약은 70%나 늘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제목들을 보시면은 택배 하시는 분들, 자, 경기를 가장 잘 보시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분들인데, 자, 배달은 늘었지만 햄이나 식용유 세트, 그러니까 저가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시장은 썰렁하다. 요즘 전통시장, 가장 큰 전통시장 남대문 상가들은 남대문 상가의 상인들 한숨 깊어지고 있다. 추석 대목이라는 얘기가 들어본 지가 오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길면 일주일까지 가는 긴 연휴에 면세점만 대목을 노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긴 연휴가 되니까 오히려 매수는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은요, 대여 백화점 대형마트는 매출이 늘었다. 자, 롯데백화점 25%, 현대백화점 21%, 신세계, 이마트 다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세트를 보면은 5만 원 미만이 84%입니다. 자, 그만큼 알뜰하게 경기가 안 좋은데 선물을 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날개 단 페이스북, 날개 꺾인 애플 그랬습니다. 자, 기업 운명만큼 자주 바뀌는 게 없는데 애플과 페이스북 딱 이격입니다. 보시면은요, 애플 주가 21일날 45달러까지만 최고가 쳤습니다. 애플은 11일날 발표한 신제품에 대해 혹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은 급등한 페이스북 주가입니다. 45달러까지 갔습니다. 지난해 5월에 상장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서 38달러 상장가 했는데 17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드디어 최고가를 쳤습니다. 반면에 곤두박질 친 애플 주가는 어제는 1% 정도 약간 회복을 했지만 아이카니 주식을 산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주가는 전날 5%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신제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혹독했고 이 주가도 여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연기금 장바구니 크게 늘린다 그랬습니다. 장바구니 크게 늘린 데는 아마 주식을 담는다는 얘기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주요는 당연히 외국인인데 이 연기금도 단단히 명품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에서도 명품 조연이 나와야 관객도 몰리고 그만큼 영화도 재미있어지는 것인데, 자,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단독주인 국내 시장의 연기금이 명품 지원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외국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 7월 이후 순매수 금액을 늘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빠져나와 2000선에 도달하는데 나름대로 힘을 보태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제목을 보실까요? 자, 외국인은 못 미친다. 7월 이후에 3조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물론 외국인은 이 기간에 7조 3천억입니다. 절반은 약간 못 미치지만 어제도 동반 매수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15일 거래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힘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패턴도 변화를 했는데 대형주 위주에서 지수가 2천에 오면서 중소형주로 확산을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를 잠깐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은 7월 이후에 늘어난 연기금 순매수 금액 7, 8월에 1조 원을 넘어섰고요. 9월도 앞으로 남은 기간을 보면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 종목들은 잠깐 보면은요, 이 저점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를 많이 사들였고요. 지금 2천에 가까울 때는 삼성 물산 주식을 많이 산 걸 볼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의 출발점은 상대방과 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추석도 가까워오고 있는데 꼬인 전국의 실마리가 이번 주말쯤에는 좀 풀렸으면 합니다. 오늘 한국 돈이 신문이었습니다.